다들 소리 없는 아우성을 넘어서서 콕콕 소리 나는 아비규환 수준입니다. 롱타임 노씨. 3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야수 권성훈입니다. 이빨이 다소 무뎌진 것 같아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치권을 향한 이빨을 갈아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오늘은 집권 세력을 향한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 지형을 보면 갈수록 해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절반을 지난 시점인데요. 이쯤 되면 내년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잘했으면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고 잘못했으면 국회 권력의 주도권을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결과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정치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과 영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재집권과 정권교체를 거듭하며 양당제의 묘미를 잘 살려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고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이 나라의 총체적인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가 국민들에게는 넘버원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살림살이 나아지고 주머니 두둑해졌 다른 분 있습니까? 중소기업인들이나 자영업자 서민들은 다들 소리 없는 아우성을 넘어서서 콕콕콕 소리 나는 아비규환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돈 버는 거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물론 대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시장 경제 역행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경제 활력이 더 떨어지고 경제적 약자인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죽을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 못해서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경제만으로 현 정부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자,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현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사태를 직시하면 북한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핵을 보유하고 수가 틀리면 수시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대지 않습니까? 정부나 언론에서 말하는 발사체, 개코나 무슨 발사체입니까? 그냥 미사일입니다. 또 우리 측과 협의도 없이 현대 아산에서 건설한 금강산 각종 관광시설을 몰수하고 마음대로 철거하는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태는 깡패국가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계속 얻어터지고 깨무시당해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하고 이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혼자 떠들고 다닐 겁니까? 외교도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준 혈맹 미국과는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전략 전술도 없는 맹목적인 반일본 정서로 정권 내내 양국 간의 이익을 깨는 등 외교 트러블메이커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국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세력에서 제1야당으로 눈길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실정에도 불구하고 반사익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지율 정체, 보수 대통합 난관 등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요, 이제 불과 4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누가 그리 두렵습니까? 당당히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당의 무한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까 꼼수 부리고 친문 세력을 동원해서 반칙할 생각은 접으십시오. 순리대로 국민들의 중간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회초리를 든다면 국정 대전환을 깨야 할 것이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다면 현 기조대로 밀고 나가도 반대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겁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야수가 느끼기에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느낌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정말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이 국민들에게 더 큰 책임을 지고 실책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상 야수 이빨이었습니다. 자고로 정권을 잡은 더 죽을 지경이라고 더 죽을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 중소기업들인 이제 평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미국과의 문재인 정권은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당탕이 아우 국민의당 정의당 등 그 곡소리 나는 아비규환으로 땡큐.